알겠어. 요즘에 이런 게 재밌더라고. 외국 유튜브 보면 욕 많이 하더라. Fuck, big fuck 막 이게 재밌더라. 야 200개 너 누구지? 아 모모님 중계방 계시는구나. 200개 감사드립니다. 모모님 200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드디어 새로운 쿤TV VGA가 또 뽑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VGA와는 좀 다릅니다. 남자고요. 대학로에서 정말 유명한 분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대학로에서 헌팅의 달인. 정말 여자들 진짜 하루에 진짜 6명, 10명까지 헌팅하는 달인을 제가 개그맨 지망생인데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미팅하고 이제 남자인데 한번 홍대 대학로에서 진짜 번호 따는 법 뭐 이런 여자 인터뷰 이런 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응 안 봐라고 하시는데 안 보셔도 돼요. 재밌을 거니까 예. 재밌을 거니까 뭐 많이 볼 거예요. 안 보셔도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짐 캐리님이 어떻게 개그맨 지망생입니까 여러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남자 싫어요? 예 안 보셔도 돼요. 보고 싶으신 분들만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움직이도록 할게요. 야 추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에리코님 200개 감사드립니다. 요쪽으로 가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니까 좋네. 썰렁하네. 예. 사실 저는 VJ 방송 자체가 흥하고 흥하지 않는 거는 둘째라고 생각해요. 예. 제 자체가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시청률이 흥하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제가 아프리카 내에서 VJ를 하면서 시청률이 안 나오고 사람이 안 보고 풍선이 안 본다고 그거를 제가 내쳐내면 제가 절 쫓았던 방송국이랑 PD랑 제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제 돈을 써서라도 VJ 취지를 유지할 거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할 거예요. 예. 그거 뭐 있으니까요. 자 이제 조금 남성분들 여성분들 했으니까 뭐지 남녀밖에 없지? 내려가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쁜 분들을 해야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야 근데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하네 아프리카 TV를. 그러네. 예. 아 지훈이는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조금 일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외주로 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훈이는 제가 누구보다 잘 챙깁니다. 제가 뭐 연락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제가 형인데 제가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딱 인터뷰 안 해줄 삘이네요. 얼굴만 봐도 해줄 삘 안 해줄 삘이 딱 티가 나요. 딱 보면 외국인인데 너무 귀여운데 좀만 걷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반가워요. 예. 아 아까 그분들 뭐 하는데? 이거 치킨십을 해요? 남의 여잔데? 오. 야, 재밌는 분들이네. 들어가세요. 예. 자, 인터뷰를 해줄 것 같은 분들을 또, 딱 눈빛만 봐도 해주실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가 티가 납니다. 이분들은 해주실 분들이에요. 여기 약간 스님 목장. 누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군입니다. 예 그냥 인터뷰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저는 꺼집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니요 아 몰라요? 오케이 아프리카 TV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거짓말이면 3대가 망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는 거 보니까 알았구나. 어디 가세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저도 안 물어볼게요. 형님 조심하세요. 커플 신발 이쁘네요. 아디다스 죽고 싶다. 인터뷰를 몇 년을 하더라도 정말 최군입니다. 예,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인터뷰 하나만 할게요. 예 아니요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아시나요? 네. 안다면 어떤 BJ 좋아하세요? 그냥 예 그냥 BJ 좋아. 예? 누구요? 어떤 BJ요? 누구? 네? 대답만 해주면 돼요. 누구 좋아해요? 보겸이. 아 보겸이 우리 한 손에 총 들고 네.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웃기잖아. 웃긴다. 게임을 웃기게 재밌게 한다. 네. 좋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여기 광주에서 와가지고. 광주에서 왔어요? 네. 전라도요? 네. 형이야. 전라도요? 몇 년생이에요? 95년생. 전라도에는 하나요? 전라도 is one. 알죠? 라도 is one. 오케이. 라도 네이션.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보겸 씨가 또 한 표를 획득했습니다. 어? 빨대 어디지? 빨대가 사라졌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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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fucking, motherfather, oh, oh, Hongdae, Wow, 이 형들 되게 잘생겼다. 슈트 빨봐라. 내 직원들이다.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지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중국인이었어. 윤성이 밥 먹고 나왔니?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비벼 먹었어? 그래? 오. 그래? 좀 이따 내려가 보자. 아. 눈이 피곤해 보여요. 에, 눈이 좀 피곤하긴 해요. 오, 우리가 일로 오면 여자들이 저기 있고 저기 가면 일로 오고. 이상하네. 추천하게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군이라고 합니다. 예. 나. 아, 예. 아세요, 저를? 네. 어느 나이트에서 부킹했더라? 아니, 나이트 아니고 그때 뭐지? 아, 예, 클럽인가요? 아니요. 예. 가수 할 때 같이 했어요. 가수 하셨었어요? 야, 아프리카 연습생. 어, 이거 아니고. 내 방송 내 방송에 나온 적 있다고요? 네. 어디 편이요? 어디 엔터테인먼트? 아니, 그 뭐지? 블레이디. 블레이디 할 때 그때 연습생으로 그 나 기억난다. 그 강남에 있고 이렇게 쫙 헤드 넓은 데 있고 저 친구 연습생이라 그랬고. 아 반가워요. 어쨌든 인터뷰만 하고 있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저희 금방 가요.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네 재밌게 보는 BJ가 있나요? 곰돌이 오빠. 춤추는 곰돌. 네 같이 저희 방송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춤추는 곰돌님만의 방송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재밌어요. 재미있다. 네 춤이 좀 춤추는 게 네. 매력적이에요. 춤추는 게 매력적이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네 좋아하시는 BJ가 있다면? 김이분. 김이분님 그 이유는? 말빨 쩔어서. 말빨 쩔어서. 김이분님은 어디를 처음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서 섹시한 입담. 야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설문조사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야 진짜 참 이게 신기하네. 이게 김이분님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유튜브나 페북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예. 실시간 중계 상황 1위 철구님 5표 2위 고기 김이부님 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좀 더 인터뷰 많이 해봐야 돼요. 한 100명까지는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10대 20대 편이니까 예,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맞네. 100명 언제 다 100명을 꼭 채울 필요는 없고요. 예, 하다가 지치면 뭐 해야죠. 예, 형님 안녕하세요. 잘생긴 형님 안녕하세요. 내 눈에 형이 더 잘생긴 거 형님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저는 사라지는 설문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하셨었나요? 지망생인가요? 아니면은 보통 얼굴이 아닌데? 네. 되게 잘생겼는데? 형님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왜 그래요? 남자끼리 수줍어하고 성적 취향이 저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BJ 중에 혹시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철구. 철구의 매력은? 또라이. 또라이. 그래서 철구의 매력은 또라이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 가세요? 술 먹으러 와요. 술 먹으러? 이 시간에? 남자 넷 여자 하나? 여자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잔가요? 일당사예요? 파이팅 하시고요. 예, 차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아, 니혼진. 아, 니혼진. 아유, 어유. 네, 브레젠도. 아, 도저히 레시피 오네가 시마스다. 아, 야, 야, 이게 패션, 엄마. 차, 코리아. 너, 덴젤러스. 오케이, 오케이. 한국어 네. 코미디언 예예 코미디언 또 이렇게 라이브 오 채팅 다다다다 예 you know 유튜브 예 like 유튜브 다다다 라이브 유튜브 다다다다다다 I am legend. 예 예 you legend. You legend. 어 about 어떤 레전드? How legend? 아 댄스 뮤지션 뮤지션 아 secret 뮤지션 in Japan 뮤지 어 록스타 로코사? 어 잠깐만 야 이거 뭔가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하우 야 쏘리 I can speak Japanese. So how you visit Korea about purpose
유 강남 스타일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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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베리 콜드 베리 콜드 예 베리 콜드 오케이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땡큐 땡큐 I'm legend you legend too 땡큐 땡큐 알겠습니다 I'm go here too 예 you are legend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일본 분들을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길 찾고 계세요? 네. 제 홍대의 지킴이라서 어디 가세요? 알려드릴게요. 오춘자비어. 어? 춘자비어. 아 춘자비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최군 맥주는 안 가요? 춘자비어 가는 게 이게 스몰비어라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스몰비어. 네. 값싼 맥주. 최군 맥주는 안 가요? 최군 맥주? 최군 맥주 왼쪽에 있는데 최군 맥주? 그 옆에 춘자비어 있어요. 아 진짜? 네. 이렇게 가고 조폭도폭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옆에 최군 맥주 그 옆에 춘자비어 있어요. 아... 네. 최군 맥주 안 가요? 최군 맥주? 뭔지 알죠? 한번 가봐요. 기가 막혀. 더 싸. 아, 네. 파이팅이야. 내가 최군이고 그 최군 맥주고. 아. 저 혹시 아프리카 TV 알아요? 네. 안다면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한 명만. 그거. 그 뭐야? 딱 한 명. 좋습니다. 한 명. 딱. 아니, 그것만 얘기해 줘야 돼. 아 저 지금 나오잖아요 저거. 아니 목소리만. 그럼 얼굴 안 나오게 얼굴 가려줄게. 아니. 목소리만. 네? 누구. 아니 이름 까먹어갖고. 이름을 까먹어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땡큐. 이게 외국 분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인터뷰를 살짝 해보려고 앞에 계신데 옆에 계신데. Excuse me. 어 이어폰을 끼고 있네요. Excuse me. Can I talk to you? Excuse me. One minute. Yeah, excuse me. I'm Korea comedian. Okay. Can I interview one minute? Oh no. Are you busy? No, I'm living here. Ah, you're living here? Okay, okay. Good day. 예. 네. 아 여기 산다고 굳이 이제 외국인 인터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이뻐가지고 더 달라붙고 싶었는데. 예. 네. 아 산다고가 아니고 living here이. 맞지 않나? I'm living here. 여기 산다는 거 아닌가? 도망간다는 건가? 아, 떠나는 중이라는 건가? Live. Live가 떠나다? 아, Live의 현재 진행이야. ING 아까 Living. 아, 그럼 난 여기를 떠나는 중이다. 오, 그렇구나. 아, 떠난다고? 아, 떠나는... 아, 스폰서님께서 337개를 또 선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영화 짧으니까. 아, 그러면 I'm living too 하면 되는데. 나도 떠나는 중이다. 아, I'm 추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는 거구나. 아, 그래요. 아,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거, 아임 추노, 이거를 내가, 아임 대길이, 아, 유노, 아유 언니언니,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이쪽으로 내려가 보시죠. 예. 감독님, 목말라요? 괜찮아? 레전드, 피스, 스바라시. 자, 어쨌든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고요. 야 재밌네요.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10대 20대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우 춥네요. 추워요 추워. 야 추워 추워. 이쁘다. 안녕하세요 형님.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바쁘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차 위험하니까 딱 인터뷰만 하나 하고 가려고 하는데 벽으로 붙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검거된 것처럼 여기로만 살짝 5초만 네, 형 도와주세요. 나 떠야 돼. 여기로 5초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아 여성분이 너무 착하다. 네 자, 이쪽 봐주시면 되고 여성분 혹시 얼짱시대에 나오셨던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예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를 혹시 아는지 설문조사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아프리카 TV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좋아하는 방송이 있다면? 철구. 그 이유는? 재밌어서. 재밌어서. 역시 재밌어서. 우리 여자친구는요? 잘 몰라요. 아프리카 TV 전혀 잘 모른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돌아다니는 길이고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연애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서로 좀 안 맞나 봐요. 사귀었던 시기가 생각하는 시기가 난 그때였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분은 좀 바르고. 알겠습니다. 내 여자친구 자랑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 여자친구는 이럴 때 가장 사랑스럽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다. 곧 죽어도 얼굴 이쁘다는 얘기는 안 하는. 얼굴도 이쁘고. 네. 얼굴 이쁘고. 우리 여자친구분은? 네? 내 남자친구 이럴 때 최고다. 예. 네. 그냥 사귄다. 다 좋아요. 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렇다 할 특별한 매력이 없다. 예. 너무 부끄러워서 내 남친과 너무 부끄럽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연애 되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이고 목마르다. 얼음 하나 먹을게요. 목말라가 요거. 안녕하세요 형님, 최군이라고 합니다. 개그맨 최군이에요. 여자 가방 들어주는 남자를 찾아서의 최군입니다. 네, 인터뷰 하나 하는 거예요. 대답만 해주시면 제가 가거든요. 리서치거든요. 네.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차 네. 조심하세요. 여기 10m만 아프리카 TV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네. 그러면 아는 BJ는 없겠군요. 네. 아, 아쉽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분 혹시 아는 BJ 있나요? 여자 도복순. 어, 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던가요?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네. 또 다른 귀엽고 섹시한. 같은 여자가 봐도 네. 좋습니다. 리서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자친구 가방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어요. 네. 예, 이거 이게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욕먹을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어때요? 하지만 뭐 사랑하니까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남자친구가 여기까지 해달라고 하면 나 해줄 수 있다? 나는 지금 가방을 들어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들어줄 수 있다? 그럼 한번 업어주실 수도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아, 지금 그냥 예. 돌아다니다가 먹으려고. 영화배우 닮으신 것 같아요. 류승수 씨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잘 몰라요? 아, 여자친구는 알죠. 알죠. 잘생긴 배우예요, 류승수 씨.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최군TV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연로에서 또 돌아가 보자. 네, 성질을 찾아요님 한 개 팬클럽 가입. 아, 아니고 그냥 한 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남자분이 뭐라고 했지? 아, 야, 남자분을 모른다. 이거 여자분이 도복순 씨. 예. 네. 뒤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400K로 보지만 저는 2만 화소로 봐요. 예. 네. 네, 예거 마스터님 서포터즈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 눈이 더 정확해요. 예. 여러분들이 오! 하고 봤다면 제 눈에 오! 징어예요. 예.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쁘면 저부터 가요. 안 그러겠어요? 예. 쿨하게 보내드립니다. 예. 그럼요. 아, 여기 또 뭐 뒤집어 엎었네. 여기가 예전에 저기 오늘의 연애에서 거기가 됐던 여탕남탕 거기였는데 바뀌었네. 이제 그 오늘의 연애 이승기 씨랑 문채원 씨랑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여탕남탕 거기가 여기거든요. 근데 청춘 샤롱으로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어요. 아이고, 라이언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라이언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당당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신한국당. 어, 그분이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 예, 요네르니 한 개 감사드립니다. 자, 한 시간여가 지났는데 역시 바쁘게 인터뷰를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로 만들려면 좀 더 많은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최군이라고 합니다. 저 아시죠? 아니요, 모르는데. 저는 형님 아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형님은 저를 쌩깡걸로 네. 우리 사이 이대로 알겠습니다. 최군이 뭐냐고요? 내 이름인데 모야가 뭐야? 알아? 형 중국집도 아니고. 아, 이름이 최군이에요? 이름이 최군이에요. 예, 김씨, 뭐 정량, 뭐 이런. TV에 나오셨잖아. 아, 진짜로? TV에 이제 뉴스에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온 적이. 네. 예. 사고 네, 사고 쳤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 예.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철구요, 철구. 철구! 그 이유는? 이상해서. 이상해서. 네. 자. 그 누구지? 여자. 여자 누구? 김이부, 도목수. 김이부. 김이부님,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거 뭐 어떻게 좋아한다는 거야? 그냥 페이스북 같은 데로. 아, 그치. 페이스북에서 본 것도 본 거니까. 봤을 때 인상이 어떻던가요? 그냥. 아, 이쁘네? 아, 이쁘네. 매력 있네. 그 좋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BJ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매체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그냥 홍대 예. 와서 카페 정도? 형님 딱 보니까 느낌이 약간. 양아치. 약간 뮤지션이나 아니면 뭐 바이크.
혹시 취미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중고차 딜러하고 있어요. 그쵸? 느낌이 되게 중고스럽고 되게 이렇게 누가 쓰던 것 같고. 네, 아,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수중에 네네네. 돈이 1200이 있는데 네네. 요거 가지고 그냥 가장 추천해 줄 만한 중고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1200이요? 예. 1200이면 뭐 그냥 아반떼 정도? 아반떼 중고요? 아반떼 정도. 아반떼 MD 정도 그냥 무난하게. 아, 그래요? 그 정도 같은. 형님, 벤츠 E클래스 있잖아요. 아, 살 수 있죠. 그거 사고 난 걸로. 사고 난 걸로요? 사고 난 걸로. 사고 난 거 위험해요? 위험하죠. 아, 그래요? 위험하죠. 그런 거 없어요? 대학 교수님이 출퇴근할 때만 쓰던 차 이런 거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어,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있었고. 예. 1800만 원. 어? 벤츠인데? 아니, 제규어. 아, 제규어? 제규어. 아, 아, 제가 차가 없어서. 면허가 없는데도 차를 판매는 되죠? 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해요? 그렇죠.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그냥 집안에 이렇게 모셔놓은 걸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중고차 전 올해 스물 나이가? 네 살이요. 스물... 뭐? 24살. 근데 이대보다 훨씬 더 잘돼요. 24살. 아니, 스물네... 스물네 살이면 뭘 믿고 이런 거 하나, 내가. 이게 아, 신뢰가 나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 딜러 할 때 나이 이렇게 어리다고 하면은 조금... 아, 그러지 않죠. 아, 그러지 않아요? 전문가니까. 아, 오히려 전문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를 너무 그렇죠, 좋아했고. 그렇죠, 전문가. 그러면 우리 중고차 딜러님은 차를 몇 대 정도 소유하고 계세요? 소유한 거 없고 그냥 네, 갖다 리스... 파는 거죠. 그냥 갖다 파는 거다? 손님이 물어보면 찾아서 팔아주고. 아, 정말 그렇구나. 수배를 해요, 차를. 그렇죠. 중고차 딜러로서 그 곽광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대단하신 분이고. 아, 굉장하신 분이고. 정말 존경스럽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굉장한 분이시죠. 최근에 아프리카 방송 시작하셨어요, BJ로. 아, BJ 스틸 과학이라고. 아, 중고차 그만두시더니 망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분야에서 안 됐어요? 아, 제가 알기로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좋은 설문조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돌아가셔서 지금 핸드폰 있죠? 네네. 핸드폰 한번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유튜브 있죠, 어플.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와, 여자친구 너무 이쁘다. 아, 예. 예. 때려서 사귄 건가요? 안 사귀어주면 죽일 거야. 잘 때려요. 아, 예. 유튜브 어플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예. 제가 알려드리려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형님 있죠? 유튜브? 야, 뭐 있어? 유튜브는 다 있죠. 어느 핸드폰이나. 예. 유튜브는... 왜냐면 어떻게 해야지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유튜브 어플이 왜 없어?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유튜브 어플은. 나 여기 있네.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서 형님. 아, 받기 설치를 하시려고. 어, 그것도 좋다. 지금 설치하시고. 왜냐면 돌아가셨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보지? 보고 싶은데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알려드리려고요. 네, 형님들한테 좋은 거예요. 예. 네. 되게 오래 걸리네요. LTE라 금방 돼요. 아, LTE. 너도 LTE냐? 핸드폰 똑같잖아. 핸드폰 뭐예요, 이거? 아이폰 6요. 우와, 진짜? 중고차 몇 대를 팔아야지. 이건 중고차 안 팔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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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튜브 들어오시면 열기 버튼 누르고, 네, 여기에서요, 이 서치에서 최군만 검색해 주세요. 네. 구글 로그인 돼 있죠, 형님? 네. 최군 검색하시고. 아, 최군이랑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 최군 TV 나오잖아요. 요거 누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하기, 구독, 구독, 아, 로그인. 그 구글 로그인 한 번만 형님 아이디로. 나, 너 아이디 있어? 나도 없어. 구글 아이디 없어요? 네. 네이버만 써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중에 로그인하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글 아이디 없으세요? 네. 구글 안 써요. 네. 구글 아이디가 없네. 구글이 없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 설문조사하고 있어요. 네,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면 가셔도 되거든요. 네, 네.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어, 저 혹시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고기. 고기님, 네. 그 이유는? 재밌어요. 재밌어서.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말고 매력. 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자, 우리 지금 아프리카 아세요? 아니요. 그래요? 어, 시간. 아, 이부님. 아, 김이부님도 있고. 딱 한 분만. 자, 고기, 김이부. 고기. 고기님. 우리 여성분은 전혀? 몰라요. 뭐 부르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고기님이 잘생기고 재밌다. 또 다른 매력 있다면? 어, 먹방 짱이에요. 먹방 짱이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친구.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 고기님이 여성분들한테 봐봐, 얼마나 재밌어. 이게 또 좋은 음이니까 이게 편집해서 올라가면 고기님 팬들도 찾아올 거란 말이야. 이게 왜냐면 저같이 야외 방송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 걸 해야지. 보통 이제 실내 방송 많이 하시니까. 어, 야, 좋네 좋네. 어, 여기 또 이쁜 여성분들이 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셔서 네,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어,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대도서관. 대도서관! 와, 대도서관님의 어떤 방송이 가장 재밌어요? 그냥 게임 방송은 다 전체적으로 보는데 특정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대도서관님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소리. 목소리가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최군TV 검색하시면 영상 확인할 수 있어요. 대도서관 구독하기 했죠? 네. 한 김에 내 것 해줘. 최군TV. 고마워. 구독을 구걸했습니다. 구구. 먹고 살기 힘들다, 씨. 아, 우리 막순이한테 전화 왔네.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제.